오늘 점심 메뉴는 선생님, 소원 선생님 사신 돼지 수육하고 배추, 삼동산 배추, 겉절이 김치, 고추쌈. 자, 삼동산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양이 이리 와요. 천 백구지 거기서 두돈 배차. 자, 이렇게 현재 초당 소원 선비 밥상입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손주환 선생님이 사오신 수육. 이거는 생절이, 이건 가지 무침, 이거는 소면 된장, 이건 두고, 이거는 향지 찹쌀밥, 이렇게 지금. 감자. 네. 감자. 야, 야, 야. 아니, 앉아. 네. 선생님, 고기 너무 맛있어요. 한번 잡숴봐요. 예, 네, 앉아, 갈수있어. 그리고 여기 오신 손님, 요 고기도 잡숴고 네. 잡숴요. 네. 네. 먹어봐. 지금 그게 저기 있어. 아이고. 야, 이거 너무 안 해. 빈 그릇 하나 가져와. 나한테 빌어줘요. 교식이야. 응. 야. 밥이 어때요? 아유, 참 맛있어요. 맛있다. 이게 강에 그래 좋다네. 그러니까. 다 맛있다. 이 쌀은. 이건 형님 거리요? 배추요? 아니, 저 삼아 뜯어오자. 아, 매울 때 뭔 제사 지내고 있나? 아, 고기도 맛있고요. 다 맛있어요. 배추도 맛있고. 하여튼 오늘 이거 준비하는데 세티 빠졌어. 이거 배추 좀 여기다 갖다 놨으면 좋겠다. 아, 맛있겠다.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네, 여자 오늘. 오늘 비계는 진짜 고기만 먹어야지. 배추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배추가 들어와요. 그래. 아버지 어디 있는데? 영주에 있어요. 영주까지? 네. 와. 배추 많이 심어놨어요? 네. 몇 포기 났어요? 한 2천 포기 될걸요. 2천 포기? 2천 포기 먹으면 하네. 뽑을 때 전화하면 우리 다 넘어갈게. 네. 아니 그럼 밭대기로 파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나 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나눠줘? 나? 유튜브 가족들 다 퍼질러줘. 아주 퍼질러준대. 아, 의성진 씨 그렇게 안 퍼질러주는데 왜 그럴까? 응? 의성진 씨 그렇게 안 퍼질러주는데. 아, 의성진 씨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마실 때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배추 이름은 좀 야, 최고 맛있어. 배차꽃이네 이거. 그지야. 고기 좀 잡숴봐요. 야, 지금 먹고 있잖아. 왜 고기는 안 잡숴고? 나 비계 먹어. 비계. 비계는 사장들에. 일부러 비계 샀는데. 네. 비계 없는데 드시고 비계 있는 많은 분. 전번에 형님 방에 선생님 방 샀냐. 그거 들어왔다니까. 그거는 내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 어디 있는 사람이야? 저기 목포 있어요. 이런 거 김치 배추 있자 자기가 사가요. 그 절에서 파는 거래. 절에 배추. 예. 우리 지금 배추가 좀 비싸가지고 지금 올해는 배추 없어갖고 사 먹으려고. 이 양아니 그 짠지를 신랑 좀 갖다 주라고. 네. 사 먹는다고요? 그럼 뭐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4kg 뭐요? 85,000원이에요. 그 선생님한테 내가 이야기할 거니까요. 그 우리 형님은 지금 방송이 저거다니까. 아주 영주 사람들 보면 영주 사람이네. 형님은 저거 형님은 누나는 그 저거다니까. 먹방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게 반찬을 그 하기 때문에 먹방이 안 가지예요. 그 안티는 많이 와요. 뭐 만약에 누나나 누나들이 이거 배추를 장갑 안 끼고 한번 무슨 병인 그 뭔지요?
장국빵 끼고 하면요. 코로나? 뭐, 아니, 코로나 말고요. 뭐 그런 병이 있다. 병 있다면서 장국빵 끼고 한다. 막 요걸 막 이래요. 야, 마시나 되네 들어왔어. 범주야. 그래. 이거 좀 담아서 신랑 갖다 주고. 저 고구마도 신랑 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있더라. 된장이 그렇게 귀하나 좀 가져와. 된장 귀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참 오늘 진짜 된장 맛있는데. 오늘 된장. 소면이 된장 가져오게 됐다고. 이 된장은 누구네 된장이에요? 소면. 근데 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된장 줘라 그러시면 되죠. 아 신랑 좀 갖다 주라고. 우리 이쪽에는 없어. 이쪽에는 세 사람은 신랑이 없어. 신부가 있지. 말끔 내놓고 그걸 먹으라고. 남아서 맨날 버리니까 그렇지 아깝게. 그러니까 먹고 또 먹으면 먹고 또 먹으면 되지. 맞냐? 맞다. 대기업이나 진짜. 아유. 야, 진짜 어제까지는 너무 힘들었어. 아, 어제. 아, 진짜 힘들. 이따 전화번호 네, 알려줘요. 내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시사하시는 안 하셨다잖아요. 전화 전화해줄게요. 그럼 뭐 전화 받으면 돼. 블루투스를 잘하신다 했어요. 네? 맨날 며칠을 저기서 김삿갓살부터 그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어, 이거 아주 눈이 싹 가네. 맛이요. 아주 그래요. 그 김치에 들어간 젓갈 같은 거요. 그 오징어지 생긴 쫄면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거 통에 들어간 게 25,000원. 꼬뚜기. 예? 꼬뚜기. 꼬뚜기 아니죠. 젓갈 꽃두개. 젓갈 오징어 있잖아요. 아니 아니 뭔 제살 지내야. 이빨이 괜찮을 건가 봐. 응. 야, 많이 먹어. 이빨 안 먹었어. 이빨 안 먹어야. 혹시 잡으실 생각 있어요? 있지. 잡기로. 혹시 이야기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세요. 잡기. 배추 주세요. 배추. 우리 배추만 좀 돼. 배추 교식이 좀 줘. 네네. 우리는 배추가 없어. 네. 배추만 주면 돼. 다른 거 안 우리 이렇게 이렇게 네가 온다 올라가면 사가지고 토요일날 넘어갈게. 배추만 주면 돼. 아까 배추 보이셨는데요. 생생하더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거기가 여기 써야 이 땅이 35만 평인데 이게 산동산인데 엄청나요. 이런 거는 이제 지금 거기잖아요. 그 저 뭐 이사. 어제 방송하면 송이도 보여주더라고. 송이요. 그 뭐 선착순으로 벌써 다 잡았어요. 엄청 뭐 벌써 다 잡았어요. 네, 담았어요. 뭐 삶아준다 그런가? 꾸준하게. 알려라. 선생님 공이 잡히는 것도 본 게 별로 잡히지도 않으면서. 야, 근데 저 이양하고 담주는 억식이 먹는다. 공부하러 왔지. 지금 먹으러 왔나 여기? 야, 공부 나오러 왔다고 하죠. 아, 공부하러 왔는데 일을 시켰잖아요. 이 고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어를 밖에 숙부 몰라 갖다 놨잖아요. 냉장고에 잘해서. 다음에 먹을 거죠. 저 밑에는 어디 있어요? 고기 구우면요. 여기에서 예. 강원도 용을 경계가 있어요. 예. 충북, 예. 내려감 충북, 용. 지금 제가 용주선 오다가요. 요서 내려감. 여기서 내려가면. 요는 김삿갓에서 예. 내려가면은. 아, 그런 거 알아요. 다른 각종 다리가 있어. 예, 알아요. 요서 3km. 3km 내려가면 첫 집이야. 나중에 그 주소 찍어줄게. 네비. 팔각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왼쪽에서 첫 집이래 진짜. 그건 집이 없잖아. 첫 집이지. 왼쪽으로 첫 집. 첫 집 왼쪽으로 첫 집. 그게 매울당 집이야. 예. 이 양반 집이라고? 네. 그래 택배 보냈는데 왜 안 왔지? 어디 갔지? 시장으로 갔지. 뭐가? 84살 먹은 할머니를 매월당 부인했다고? 부인으로 하라고 보냈는데 오다가 그게 오들 도망가는 거야. 퀵으로 보내. 파란티. 퀵으로 보내라고. 파란티. 택배로 보내면 안 되고 퀵으로. 야 이건 님 김우주의 색깔이다 이거. 아니야 그건 파란색이야. 파란 색깔이거든요. 예. 이래도 200만 원 봉급제예요.
오늘은 그 영주에서 아 교식 씨가 이렇게 아 방문을 해서 우리 밥 먹는데 함께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 저 교식님 많이 잡소요. 예. 예. 그래서 응? 이 양은 그 저 신랑한테 이래. 예. 저 내가 김치 챙겨가라 하더라고. 아 진짜 맛있네. 응? 어? 나도 두 가지. 당연히 드려야죠. 아유. 맛있는 거 맞아. 야 교식 밥 더 먹어. 어머니. 어. 밥 더 드셔. 밥이 좀 있지. 예. 밥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좀 더 갖다 줘. 이제 어머 어머 어머. 주지도 않고 대고 밥 먹어라. 어. 저 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밥을 많이 먹어. 금방 배고파. 예. 이건 알이 덜 쳐놓은 것 같은데. 응? 배추가 알이 덜 쳐놓은 것 같은데. 아, 얘는 안 쳐서 안 찬 배추 쳐. 안 삶아가지고 뭐해. 꼬시긴도 꼬시잖아 안찬기. 그럼 매치는 집에 배추에 얘를 볶을 때 몸을 넣고 볶아요. 내 안에도 배추 있는 것도 끄덩. 배추 깎여서 여시고 이러면 안 돼요. 타마는요. 여시고 여시면 돼요. 감기 걸려. 거리 약간 멀어야 돼요. 왜 거기다가 갖다 문대 갖고는. 내 안에는 그 집 짓는다 잘 짓더라고. 그 뭔 집이더라고. 그 단체 손님도 받고 그 거기서 뭐 생활을 다 할 수 있게 했더라. 아 근데 그 형님 봤다거든. 누가? 방송에서. 방송에서 봤지. 그렇고. 아니 방송 말고요. 어. 그 만났다고 그러던데요. 저기서 어디서요? 송이사로 갔더니 그거 왔더라고. 송이사잖아 내가. 저 잔 그 종구이 거. 아. 소리를 내가 샀잖아. 근데 어제 자러 가더라고. 형님은 방송에서 자랑 이거 송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거 무조건 선착순 오면 쌈이더라고. 아, 그 내가 저 내가 목삼겹이 맛있어. 종구이가 산에 갔다 온 거를 내가 샀어. 기름 끼고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목살 사야 돼. 목삼겹이야. 그냥 삼겹이야. 안 되는데 20만원이었어. 20만원이요? 어. 그냥 공짜로 줬어. 비싼 거라고? 당근이 15만 나와요. 15만원. 당근에? 예. 어, 그래. 아, 비싼 거 안 돼. 비싸요. 예? 뭐가? 송이가요. 그거 좀 사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팔렸어요. 딱 해요. 당근이 올라가는 거라. 아 당근에 끼 거기 뭐 저 국산이나? 아니 국산 아이디어. 아이 국산 아니까 그렇지. 아니 저 중산 거 아이디어. 아니? 예. 국산이요? 팔로가 없어서 당근에다 파는구나. 야 우리 담주님은 행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만약에 우리 형님이 말이 옷을요 안 이런 옷 안 입자 이렇게 그럼 송할머니가 당근 딱 내요. 영월 당근 딱 내면 이거 얼마 나오면 딱 팔려. 모여서 안 입으면 당근밖에 없어. 안 있는 대기도 안 있어. 대기도 안 있어. TV도 있고 뭐 커피도 있고 아, 다 있어. 대기도 안 있어. 이런 것도 핸드폰도 올라오고. 아 근데 우리 손 선생님도 음식 잡숩네요. 잘 드셔요. 그래서 건강하신 거야. 무슨 날짜로 잡숩.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